오늘도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도선을 지키는 해병으로서 강한 자부심으로 임무를 완수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에도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해병대가 되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북 도선을 절대 사수하겠습니다. 2022년 이민년의 해가 찾아왔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국방부 이해 발구 감식단은 6.25 전쟁에서 전사하신 호국 영웅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겠으며 마지막 한 분을 모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들을 우계 두루 충성! 서울항은 국내 개발 군비체계로 무장한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이민년 새해 첫 영해 수호 임무에 투입되었습니다. 호랑이보다 더 용맹한 우리 해군이 대한민국 바다를 완벽히 수호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2022년 우리 군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파이팅!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도 전방은 저희가 절대 사수하겠습니다. 필승! 전승! 압승! 항상 이제 추위에 이런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장병 여러분 덕분에 또 저희가 국민들이 또 편하게 잘 수 있고 또 이제 항상 네, 나라를 지키는 이제 장병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또, 네, 또 좋게 잘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 새해가 되는데 장병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전역하는 날까지 네, 안전하게 다치지 않도록 전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은가은입니다. 2022년에는 정말 코로나도 물러가고 우리 모두 여행도 가고 같이 노래도 듣고 공연도 보고 이런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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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내년에 꼭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라붐입니다. 저희 라붐이 연말이건 언제건 항상 응원할 테니까 추운 겨울 힘내세요. 화이팅! 2022년도 저희 행복하게 지내보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라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